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남북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는 파주 DMZ 일대를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마련한 프로그램 현장,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북으로 가는 기찻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를 한번 다 써주세요. 고구려 시대 유적지인 연천 호루고루성에서 특별한 통일 골든벨이 펼쳐졌습니다.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주최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파주 DMZ 탐방 프로그램 현장. 잔디밭에 나란히 앉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문제를 듣고 차분히 답을 써내려 갑니다.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평화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재고를 위해 매년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통일 기반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일 관련 행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분단된 아픔을 좀 체험을 하고 더불어서 미래에 우리 남과 북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공동체 의식도 함양을 하고 올해 역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오랜만에 교실 밖을 벗어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볼수 없었던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거나 그랬던 역사를 직접 보고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공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재밌게 할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꼭 통일이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함께 평화 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는 파주 임진각 탐방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망배단과 망향의 노래비를 둘러보며 실향민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포로 만여 명이 귀환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의 다리를 다시 한번 건너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임진각에 모인 청소년들은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곳을 둘러보며 남북 화합과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